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남욱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영이의 숯불 두 마리 치킨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요.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구이와 숯불 양념구이입니다. 일단 소금구이 먼저. 자, 이번에는 숯불 양념구이. 정말로 숯불 맛이 나는지. 하나 더 먹어봐야 돼. 매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네. 아, 일단 여기 밑에 숨겨져 있네. 맛있어? 뭔가 좀 심심하다 그럴 때 이 숯불 양념구이 소스에 같이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둘 중 하나를 꼽자면은 숯불 양념구이를 추천드립니다. 이거 확실히 더 맛있어. 맛있네. 이게 뭐지?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떡 같거든요. 떡? 떡 맞네. 퍽퍽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되게 촉촉하고 쫄깃하면서도 맛있네요. 거기에다가 이 통마늘까지. 자, 여기서 소금기랑 이렇게 통마늘 같이. 맛있어, 맛있어. 치킨을 오랜만에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도 않고 맛있네요. 이게 여기에 딱 남은 소스에 밥까지 비벼 먹으면 그 완전 치밥.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세요? 이 숯불은 온도가 333도로 구워진다고 합니다. 저도 지금 협찬받아서 하고 있지만은 좀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저도 원래 영상을 좀 길게 찍는 편인데 너무 길게 찍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. 임팩트 있게. 야, 소금구이를 이렇게. 양념이 잘 스며들었네요. 잘 스며들었어. 와, 아, 다 먹었어요. 네, 너무 맛있었고
제 개인적으로는 반반으로 드셔도 되고요. 소금구이도 맛있지만은 이 양념 숯불구이를 더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나무계 도전은 계속입니다.